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 시공은 제네시스 GV80 차량인데 지금 제가 디프코리아 직영점이죠. 직영점 천안 직영점에 나와 있고요. 지금 열심히 저희 디프코리아 이사가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사예요, 제가. 언더코팅 교육도 하고, 매장 관리도 하고, 지금 천안점 매장을 관리를 하고 있죠. 이제 본사 이사인데, 지금 천안점 매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고, 기술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제네시스 GV80 차량 언더코팅 때문에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하부를. 뭐 아직까지는 뭐, 나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막 돌아다니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뭐 예약은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차량 출고가 늦어져서 아직 그 디프코리아는 현재 이게 1호차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사륜구동 시스템 지금 H트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좀 이번 제네시스 GV80은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드라이브 샤프트를 방열판으로 가려놨어요. 이게 거의 독일 차량들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지금 현재 국산 차량 같은 경우는 GV80을 제외한 차량들은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차량들은 드라이버 샤프트가 노출이 돼 있죠. 머플러 위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부식에 대한 위험도 있고 사실 미관상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사륜구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미션 지금 밑에 미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엄청 좀 다른 미션을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모양이 일반 기존에 있던 미션하고는 좀 달라요. 모양이 카바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부를 보게 되면 지금 프레임 바디가 아니고 모노코크 바디인데 모양은 유니바디처럼 생겼어요. 유니바디처럼 이렇게 좀 유니바디 비슷하게 차량의 강성을 좀 높여놓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해했던 차인데 지금 머플러에도 이렇게 제네시스 마크가 딱 찍혀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머플러 배기 통도 지금 파이수가 되게 두꺼워요. 제가 좀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근데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이 하나 뭐냐면 머플러 지금 보이시죠? 머플러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간지나게 좀 이렇게 좀 팁 해가지고 트윈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빼줬어야지. 이건 좀 아쉽네요. 사실 조금 아쉬워요. 디젤이라 그런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요소수 통은 여기 뒤에 있고요. 이거는 연료통이고요. 그리고 지금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도 되게 뭐 좀 튼튼해 보여요. 일반 차량에 비해 되게 튼튼해 보이고 사실 이게 로우암하고 어퍼암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채택을 했죠. 아무래도 고급 차량이다 보니까 알루미늄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리어 디퍼 그 사륜 디퍼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 사륜구동 차량에 비해 좀 커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나. 사실 뭐 크게 뭐 바뀐 건 없는데 지금 또 웃긴 게 뭐냐면 리어 로어암은 알루미늄으로 채택을 했는데 프론트는 또 주물이네요. 그리고 스틸 희한하게. 그리고 또 어퍼암은 또 알루미늄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퍼암은 알루미늄이고 로우암은 스틸 그 주물 스틸이고 조금 뭔가 좀 언밸런스한데 해줄 거면 이쪽 로우암도 아무래도 알루미늄으로 해줬으면 좀 좋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서브프레임 프론트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는 좀 튼튼하게 생겼어요. 막 굵직굵직하고 제 손인데 굵직굵직하고 좀 튼튼하게 생겼고
아니나 다를까 요소수 때문에 요소수째 이 이렇게 남아있죠. 요소수는 이렇게 탈거를 하고 1번 촉매부터 탈거를 이렇게 해줘야 풀 탈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저희가 리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성 뭐 제네시스 GV80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고가의 SUV잖아요. 우리나라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SUV입니다. 프리미엄 SUV인데 하부 보시면 언더코팅은 1%도 안 돼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1%도 안 돼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1%도 안 돼 있어요. 이런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차량은 언더코팅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탈거 중이니까요. 요거 다 탈거를 하고 청소하고 탈지하고 마스킹 작업까지 끝낸 상태에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V80 언더코팅 이제 전처리가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겉에 전체 커버링하고 그 다음에 하부 마스킹이 전부 다 지금 다 끝난 상태예요. 지금 제네시스 GV80이죠. GV80 언더코팅을 하려고 하부를 뜯어보니까 지금 마스킹 도중에 이제 와보시면은 이미 뭐 부식이 다 나 있어요. 잘라놓은 단면 보면은 이쪽도 한번 보시면 부식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데 지금 용접 부위는 전부 다 부식이 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부 마스킹 커버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전처리 작업으로 녹 환원제 작업을 한 다음에 건조가 되면은 언더코팅 시공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중요 부위는 전부 다 지금 마스킹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센서류이기 때문에 마스킹을 전부 다 필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각종 볼트류, 센서, 고무 부싱 이런 데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제조사, 지금 현대자동차죠. 현대자동차 제조사에서 AS 기간에 무상 AS가 아마 보통 5년에 10만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제조사 보증 기간 내 워런티라고 하죠. 워런티 기간 내에 이제 하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하부 잡소리가 나거나 그렇다고 보면 이제 AS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사에서는 어떤 걸로 딴지를 거냐면, 그러니까 AS를 안 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런 철판에는 언더코팅을 싸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센서류라든지 고무 부싱, 그 다음에 각종 중요 부품에 언더코팅을 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실 언더코팅 때문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근데 언더코팅을 시공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언더코팅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거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디프코리아는 이제 그 미연의 방지를 위해서 미리 언더코팅 시공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드라이브 샤프트까지도 깔끔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제 드라이버 샤프트 가운데 잡는 그 브라켓이죠. 브라켓 같은 경우는 도포레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각종 볼트류, 센서류, 그 다음에 요소수. 이 플라스틱은 사실, 지금 플라스틱은 그 세라믹 플러스,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가 시공이 되면 떨어져요. 세라믹 플러스는 이제 스틸이나 알루미늄, 그 다음에 뭐 주물, 금속에만 붙기가 돼 있어요. 아예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뒷범퍼. 뒷범퍼는 이제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안쪽을 막고 이쪽 끝에 엣지까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서스펜션은 보시면 서스펜션 이쪽 안쪽이 유압이에요. 유압 안쪽으로 코팅제가 들어가면 분명히 잡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물론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는 시공을 해봤지만 잡소리는 안 나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추후에 이제 제조사 그 AS 센터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꼼꼼하게 마스킹 처리를 해주는 게 정확한 시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제네시스 GV80 하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기아 차죠. 현대기아 차 중에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부가 평평하지도 않고, 보통 보면은 이런 구조는 카니발, 하부를 보면은 이렇게 유니바디처럼 튀어나오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공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길어질 거라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건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부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건조가 사실 늦고 시공할 때도 사실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 보시면 연료통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연료통을 잡아주는 브라켓, 브라켓은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틸 부분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해놓지 않았죠. 이게 이제 정석 시공, FM 시공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소수 센서라든지 여기 그 에어컨 물 나오는 구멍이에요. 에어컨 그 물 나오는 호수, 이런 데는 언더코팅제가 묻으면 막혀버리면 차량 안쪽으로 유입이 되게 돼 있어요. 물이 고여가지고. 그래서 항상 마스킹을 한 다음에 시공하고 떼어줘야 물이 원활하게 흐르겠죠. 배수가 잘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비슷해요. 지금 보통 일반 차량과 비슷한데 이제 하부 구조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료 라인, 그 다음에 요소수, 요소수 라인인데, 요소수 라인 이 벽중에 붙여놨죠.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연료 라인이 옆에 사이드에 붙은 게 아니고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커버류가 있는데, 이 제네시스 GV80 차량은 사이드 하부가 아니고 사이드에 붙여놓고 커버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는 녹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는 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화람대를 가지고 이 환원제를 가지고 이렇게 뿌려줘야 돼요. 이렇게 뿌려줘야 나중에 안쪽에 물이 들어가서 부식이 나지가 않아요. 부식 방지 때문에 사실 언더코팅을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이제 디프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 방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방음, 단열, 결로 방지. 제가 영상에다 하나 띄워드릴 건데, 결로 방지라는 거는 이제 철판에 코팅제가 이제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날씨가 춥고 얼었다가 녹을 때 안쪽에서만 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철판 표면에 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결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코팅제와 여기 스틸 부분 사이에 결로가 생기면 붕 뜨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로가 생기게 되면은 방류현상 일어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이제 세라믹 플러스, 이제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는 언더코팅 재질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소재죠. 근데 이제 결로가 생기면 세라믹이 빨아들여서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방풍 자켓, 그러니까 방수 자켓이죠. 방수 자켓은 물이 침투는 안 하지만 안에 땀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방수 자켓을 많이 입죠, 겨울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방류현상이 생기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언더코팅 시공은 지금 도포 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실 시공하는 시간은 시간이 별로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시공할 때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하부 청소. 지금 이게 청소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지저분했죠. 알콜 탈지하고 전부 다 에어건으로 다 털어서 흙물에 다 떼어내고, 그 다음에 마스킹 작업이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FM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주는 시간만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내동 9시에 입고가 되면 보통 12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전처리 작업. 이제 이런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리고 운행을 하시고 오시면 차주님이 100% 손해예요. 왜냐면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언더코팅 시공을 맡기시기 전에 이제 신차 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중고차로 예를 들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운행을 하시다 보면 하부 이 구멍 안쪽에 흙물에 먼지, 뭐 눈, 오염물, 뭐 염수, 염화칼륨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가 이 안쪽을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런 안쪽, 구멍 안쪽, 이런 구멍 안쪽, 이런 안쪽은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데 보시면 표면만 청소를 하기 때문에 표면 청소 후에 탈질 날 때는 겉에만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부식이 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공 후에 인어왁스 시공을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시공 후에 하부 모습이 저 뒤쪽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뒤쪽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하부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언더코팅이 1도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 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네시스 GV80 실링 같은 경우도 사실 잘 돼 있긴 하나 안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코팅 시공을 하면서 GV80 같은 경우는 실링과 펜더 방음 패키지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본넷 방음이나 이런 패키지가 많이 있는데 차주님의 입맛에 따라서 뭐 펜더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본넷을 하고 싶다든지 이제 작업하시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공이 끝나고 하부 모습을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GV80 언더코팅 시공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 지금 이너왁스하고 볼트류 알루미늄 코팅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하부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부하고 많이 다르죠. 작업이 완전 깨끗해졌죠. 철판 하나 보이지 않고 완벽하게 이런 안쪽까지 이렇게 시공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그 여기 보시면 나지레이터라고 하죠. 나지레이터 받침대는 강성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뭐 어떤 차량들은 스틸로 되어 있고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제네시스 GV80 차량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코팅 그 프론트 서브프레임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주물 이게 로우암이 주물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매끄러운 표면이 나왔죠. 지금 스테빌라이저도 그리고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잡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리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저 보시게 되면은 언더코팅제를 써가지고 깨끗한 표면으로 스프링도 보호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전체적인 하부 모습을 보면 완벽한 시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뭐 제네시스 GV80 하부를 보시게 되면은 좀 되게 복잡한 형태예요. 진짜 독일차 못지않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센서류 고무 부식류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이런 데는 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깔끔한 퀄리티를 보여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이너왁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풍부하게 싸줘야 돼요. 풍부하게 지금 보시면은 풍부하게 한번 시공으로 이제 폐차시까지 유지가 되는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지금 1688-2526 번으로 이제 연락을 하셔서 등록된 업체에서만 시공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도 요새는 사기 업체들이 많아가지고 디프코리아라고 계속 속여서 하는 업체들이 있죠. 이제 그런 업체에서 시공했을 때는 디프코리아와 전혀 무관한 업체이기 때문에 디프코리아라고 해도 디프코리아 홈페이지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아닌 이상 1688-2526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업체는 디프코리아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뭐 조립 같은 경우는 뭐 한 30분 정도면은 이제 조립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세라믹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열, 방음, 그다음 차열 그리고 결로 방지. 가장 중요한 게 결로 방지예요. 결로 방지가 안 돼야 그 방연상이 낫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도 다시 하나 이렇게 띄워 드릴 텐데 결로 방지가 생겼을 때는 이런 현상이 항상 나타납니다. 보통 6개월에서 2년 안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디프코리아 세라믹 플러스 정품으로 시공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너왁스도 안쪽도 물론 보이는 데는 이렇게 언더코팅제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이너왁스도 이렇게
풍부하게 뿌려서 안쪽 보이지 않는 쪽에 그 부식까지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GV80을 보면서 항상 제가 아까부터 느낀 게 뭐냐면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브레이크 시스템 우리나라 차의 단점이죠. 브레이크가 조금 약해요. 차체 크기에 비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풀 브레이킹을 때리면 멍 때리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이제 4P나 6P 정도는 꼽아줘야 이 차량의 뭐 성능이나 제동에 맞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네시스 GV80 언더코팅 시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